황석영, 본명 황수영, 별명 황구라. 소설가 별명이 황구라. 말짱 황구라. 구라. 일단 별명이 맞습니까? 요새는 안 써요. 왜냐하면 젊은 저 개그맨이 또 뭐 김모라고 해서 써먹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생명공학한다는 어떤 분이 또 황 씨가 있는데 그분이 또 황구라라는 말을 또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훼손돼가지고 요새는 안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명이 완전 틀린 건 아니군요. 아, 예. 네. 계속해서 읽어드려도 어쨌든 과거에 네, 어쨌든 김구라보다는 황구라가 더 어울린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년월일 1943년 12월 14일 만주 출생! 올해 나이 66! 66! 8.15 광복하고 6.25까지 겪으면 최고력의 의뢰인 구라 할배! 일찍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동네 백일장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문학 소년으로 성장하라 싶더니 이거 웬걸!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가출을 무한 반복하면서 고독한 반항아로 선정합니다. 한마디로 날라리였어요! 옛날 날라리! 오래된 날라리! 60년대 날라리! 18살 사상계에서 신인상 수상! 이제 진짜 소설가 되나 싶더니 이거 웬걸! 고등학교 자퇴! 자퇴 후 10년간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고요. 드디어 1970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탑! 환역의 돛! 이 작품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객지 삼포 가는 길 등등 주옥같은 작품을 토해냈습니다. 침묵했던 구라가 쏟아지는 시기! 이후에 한국일보에 장길산을 10년간 연재하면서 민족작가로 정착하시나 했더니 이걸 웬걸! 바로 방북! 주옥에서 사면까지! 짠짠짠짠! 15년간의 파란만장의 인생 역적으로 잠시 글을 중단하시기도 합니다. 광복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안껴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대단하십니다. 황 포레스트 건프! 이후에 지치지 않는 문학투혼을 발휘하셨고요. 오래된 정원, 손님, 발휘되기 최근 개밥바라기 별까지 베스트셀러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예. 황석영은 죽지 않아! 그러나 오래된 정원은 영화로, 장길사는 드라마로 제작됐으나 그닥 알려지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네, 뭐 항상 잘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저는 안 되는 경우가 계속 그런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인생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움직였다면 역사적 사건, 입만 열면 촌철살인의 언어, 글만 썼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문학계 풍우나 황석영. 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블로그 연재로 180만 명의 블로거들의 마음을 잡은 세대를 초월한 소설가 황석영. 작가 데뷔 46년 차에 이제야 내 시대가 왔으니 20년간 글만 쓰겠다는 당신은 욕심쟁이!